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놀러오세요. 친애하는 루시에게 가트리에일 레이튼. 이걸로 완성. 이봐, 거기 넣어. 너 지금 말한 거니? 어떤 수수께끼라도 풀어준다는 게 정말이냐? 오, 말하는 게네. 왜, 놀라지 않아? 그 정도로 뭘? 걔라고 무시하는 거냐? 아, 뭐 됐고. 그보다 어떤 수수께끼라도 풀어준다는 말이 진짜냐? 어디 시험해볼까? 간판을 보고 떠올랐는데 이런 수수께끼가 있었지. 좋아. 실력은 확실한 것 같군. 당연하지. 일단 안으로 들어오렴. 용건이 뭐니? 보고도 모르겠어? 안 이상해? 어디가? 말하는 개잖아! 말하는 개가 있으면 어때서? 거기다가 나한테 기억도 없다고. 개가 기억상실증까지? 하다못해 부모님이 기억도 없어. 내가 나면서도 언제나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언제나 불안해. 그래서? 그래서 의뢰하는 거잖아. 내가 누군지 네가 좀 밝혀줘. 관심 없어. 관심이 왜 없어? 말하는 개가 눈앞에 있잖아. 예를 들면? 뚜껑을 열면 죽는 상자나 미래에서 온 편지나 고대 문명의 비밀 같은 그런 수수께끼 없어? 있겠냐? 첫 의뢰인이기도 하고. 나부렴 어때? 그래서 단서는 없어?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야.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내 말이 들리는 사람은 흔치 않아. 강아지가 말을 하네. 흔하지 않다더니 여기 한 명이 또 있네. 누구지? 계속 거절해도 조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애야. 여자는 집요한 남자를 싫어한다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가트리 씨? 보다시피 이 말하는 강아지가 수수께끼를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첫 의뢰인이라고나 할까요? 우와, 멋져요.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수수께끼를 만나다니. 가트리 씨는 운도 좋으시네요. 맞아. 이름을 안 물어봤네요. 노아요. 노아 몬토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군. 어라? 제가 뭘 잘못했나요? 계속해. 난 내 이름도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럼 기억나는 건 뭔데? 뭔가 탑처럼 생긴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다야? 단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없네요. 시끄러워! 아무리 그래도 단서가 너무 적은걸. 하지만 아직 한가하니까 한번 해볼까? 어? 의뢰를 받아주는 거냐? 아, 아무리 강아지라도 보수는 반드시 받을 거야. 당연하지. 자, 계약서. 어? 이름은 셜로. 셜로라고 써도 되겠지? 셜로?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그래서 내가 이름을 만들었어. 그 유명한 셜록 홈즈에서 따온 이름이야. 성까지 이미 정해뒀다고. 우와, 정말 잘 됐네요. 성까지 있다니 완벽해요. 내가 시끄럽다고 얘기했지? 성은 말이지, 콤즈. 셜록 콤즈. 난 반대야. 그래 그래, 셜록. 내가 반대한다고 했잖아. 셜록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카트리, 안에 있나? 어머나, 아스푸아로 경감님.